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말에 집들이 가는데 가지고 갈 선물로 안시리움하고 금전수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안시리움을 좋아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원래는 제가 금전수를 가지고 가려고 사왔었는데 금전수가 두 개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전수가 집들이나 개업집 선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돈, 뭐 돈나무, 부의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있다고 그래서 급히 제가 안시리움으로 다시 사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 밑에 하나만 심기가 좀 허전해서 데코로 칼란디바 노란색 이렇게 심어줬고요. 포트에서 빼면 흙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심을 때 뭉쳐 있는 흙그 밑에 가운데 쪽으로 홈을 이렇게 조금 흙을 긁어내고 심어주면 뿌리 활착에 조금 도움이 되니까 심으실 때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칼랑코에하고 칼란디바인데요. 따로따로 세 포스트였었어요. 근데 꽃이 지고 나서 꽃대를 자르고 나니까 몸이 작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합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다시 꽃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 금전수는 요즘에 새순 나온 새로 나온 아직 그 잎이 연녹색이죠? 새순으로 된 금전수를 제가 사왔고요. 이제 조금 햇빛을 받으면 이제 진한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뒤쪽에 보여드리면 두 포트인데 이 포토 흙이 금전수가 농장에서 올때 빼서 보니까 수100% 피트모스로만 심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흙을 평상시에 있던 이제 분갈이 흙에다가 저도 피트모스를 섞었어요. 관엽식물 분갈이 할 때는 제가 피트모스를 좀 섞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펄라이트, 피트모스, 그다음에 분갈이 흙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요. 피트모스는 원래 블루베리 재배할 때 심는 흙이에요. 근데 이게 공기층이 좋고 물빠짐도 좋고 통기성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관엽식물 할 때는 제가 피트모스를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냥금하고 산호수가 겨울 내내 그렇게 새순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천냥금 이렇게 빨간 열매가 또 이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심었고요. 또 이쪽에 이제 요거는 집들이 선물로 갈 안시리움. 안시리움도 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칼란디바하고 이렇게 같이 심어줬고요. 제가 이제 분갈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항상 분갈이 영상을 찍다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찍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은 잘 했는데 하는 도중에 다 완성돼 가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이 PD가 이거 찍고 있었는데요. 또이 PD 갖고 있는 핸드폰 막벨 소리가 울리고 전화 받는 소리 또다 녹음이 돼가지고 할수 없이 제가 그냥 다 완성된 거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제가 트리초스 그 깍지벌레인가 그거 생겼었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벌레 생긴 건 처음이고요. 제가 꽃집에 갔더니 겨울 내내 통풍 부족으로 벌레 생길 철이래요, 지금. 그래서 요걸 사왔거든요. 그린킬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살충제인데 응애든 뭐 깍지벌레든 어떤 벌레에 다 같이 통합으로 쓰이는 살충제라고 그린킬이라고 이거 5,000원 주고 샀는데 요거는 이제 혹시나 해서 두고두고 쓰려고 그냥 이렇게 샀습니다. 조금 이제 원래 그 가루농약 조그맣게 있는 거 그거는 뭐한 1,000원이면 사는데 그 물에 타서 쓰는 거는요. 근데 이거는 뭐 통합으로 나왔다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집 화초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혹시나 하고 두고 쓰려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갈이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찍을 때뭐 찍다가 잘못되면 또 다시 한번 더 찍고 그러잖아요. 영상 찍을 때 실수 저도 많이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박종성 씨가 난 보내준 거 그거 분갈이 하다가 제가 올렸는데 댓글이 박종성 씨한테 왔어요. 박종성을 김종성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린 거예요. 남의 성까지 막 바꿔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몇분안 보셨길래 조회수가 얼마 안 되길래 얼른 삭제하고 다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그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뭐, 박종성에서 김종성으로 해도, 괜찮대요. 왜냐면, 할머님 성이 김씨래요. 그런데 그냥 삭제하지 말고 그냥 가도 되는데 삭제를 하셨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댓글 보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실수를 하고도 너무 남의 성까지 바꿔가면서 영상에 올렸더니 그분이 그래도 위로해 주느라고 그랬는지, 할머님 성이 김씨라서 김종성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실수를 하고요. 오늘도 분갈이 영상 보여드리려고 찍다가, 아, 이 PD 핸드폰 막 울리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다 완성된 거,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완시리움은 집들이 선물로 가지고 갈 거고요. 이 금전수는 뭐 제가 이제 집에 또 있는데 사왔으니까 그냥 분갈이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 놓고 뭐더 부자 되죠. 뭐 금전수가 부자 되는 그런 식물이라니까. 이 놓을 장소도 없는데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바쁩니다. 또 일도 하러 나가야죠. 분갈이해서 영상 올려야죠. 그러니까 분갈이 영상이 잘 이렇게 순조롭게 안 되면 완성된 거 이렇게 올리니까 여러분들 또 다음에 분갈이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